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코노믹 조선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국가는 이런 제목으로 뺐습니다. 최상현 기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 문정동 법조단지 제 사무실에게 소파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국세청은 항상 당신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 생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사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회장이 1조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4천억 정도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제목을 내용을 잘 뺐어요. 이남이녀인데 누가 과연 상속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과연 이길 것이냐? 그런데 국세청이 이긴다 이거죠. 국세청이. 이 말을 잘뺀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세는 소위 부자세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2.2%래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극히 소수죠. 그러니까 부자 과세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세금 구조 자체가 생전의 탈세를 모두 잡아내지 못하는 대신 사후에 한꺼번에 상속세를 걷어가는 방식으로 짜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리 대비할 방법도 대부분 막혀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상속세는 죽음의 길목에서 이렇게 걷어가게끔 짜놨다, 이거. 세금의 프로그래밍이. 왜냐하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생전에 쫓아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숨겨놓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의 국세청 공무원이 몇천만 명의 사업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면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증여 부분에서 증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증여세 길목에서 한번 기다리고요. 그래도 또 거기서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왜? 세금을 다그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 공부상의 내역들, 재산 내역을 다 훑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전에는 사전 그 뭡니까? 세무조사 외에는 안 돼요. 세무조사도 명백한 혐의가, 탈루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다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10년치를 봐요. 계좌 내역을. 그러니까 그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속세 절세 비결이 미리미리 해라. 미리미리 써라.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국세기본법 4할의 연구를 최초로 펴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띄워주고 구 변호사는 상속세를 절세한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바로 그 죽어서 시작하는 절세는 없다 이거요. 그뭐 전문가들이라고 기껏 하는 것이 뭐 공제를 어떻게 받아보느냐. 뭐 그런 정도거든요. 상속 재산을 누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 부분에서 이미 시작되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은 전부 다 시가평가하겠다는데 거기서 또 빠져나갈 방법이 얼마나 있겠느냐? 중요한 거는 가산세를 안 맞는 것이다. 제대로 신고해가지고 가산세 안 맞는 것이 그게 최선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절세 비결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전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전에. 상속세는 국가가 자산가에게 부과하는 최후 세금이다. 일단 재산이 상속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도 상속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 그 신명예회장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공익법인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라고 로펌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것도 주식이 거의 태반이면은 주식을 어떻게 5% 이상 그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속인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공익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그 6개월 과정에서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만이라도 공익재단으로 편입되면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아생전에 자식, 배우자 등에 증여하는 방법을 유효하지 않나? 아, 그렇죠. 미리미리 나눠주면 되죠. 왜냐하면은 만일 반포에 잠시 그쪽에 아파트가 5억일 때 증여하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증여 재산가액이 5억이잖아. 그런데 이거를 상속 당시에 하려고 하면 그 벌써 15억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10년 안에 하게 되면은 10년 내에 증여 재산을 어차피 상속 재산에다 다 가산하고 증여세 낸걸 공제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일단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10년 전에 증여했다 하면 상속 재산에 가산은 안 되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미리 증여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80이 되더라도 또 조금 더살것 같고 90이 되더라도 또 100세 되고 살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50대 이런 데에서 뭐 증여한다 그런 것이 별로 드물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은 이제 탈수 있으면 빨리빨리 증여하려고 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속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수명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다. 한 80세쯤 죽겠지 생각하다가 80세가 되면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이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돼야 그때 이제 상속을 고민한다 이겁니다. 40, 50대 때 이렇게 상속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 있느냐?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그 인지상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일찍 상속을 시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빨리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 이거죠. 요즘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증여하려고. 그게 이제 상속의 비결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질 나거든. 그게 왜냐하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그 신고하니까 40억짜리가 지금 60억짜리가 40억으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20억이 누락이 되는 식으로 되니까 아 그러면 내가 감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속세에서 은행 예금은 단돈 1원도 봐주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예금으로 안 놔두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아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은행 가면은 막 금융기관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VIP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재미로 놔두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줄은 모르고.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스란히 국가 것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50% 이상은. 그러니까. 현금 있으면 쓰는 거예요. 쓰고 내가 먹을 거 먹고 좋은 데다 쓸수 있으면 쓰고 누구 줄때 있으면 주고 뭐 이러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가 것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빨리빨리 하라 이거죠. 빨리빨리 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기업을 승계할 거는 주식을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기업 상재 공제 요건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거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요건이 있는데, 아니 애들 전부 다가 돈 있는데 자산가들이 다 애들을 전부 다가 어디로 보냅니까?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30대가 넘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가? 피할 수 없다 이거요. 편법을 써서 국세청을 잠깐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는 나중에 가산세가 더 무서워. 아, 세액에, 일단은 신고불성실 가산가 10%면은 세액이 10억짜리면 1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하면, 아, 가산세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법만 알지 쓰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벌기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모아놓으면 국가가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썼더라고, 기자가. 살아있을 때쓸수 있는 돈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돈의 곱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포인트 미리 준비하는 상속 방법. 주식은 가치가 낮았을 때 증여해라. 이 말은 맞죠. 뭐든지 증여 재산 가액이 낮아야 증여세가 적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독과점의 회사들, 그리고 외국에 아주 그잘 나가는 회사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해라. 이거는 그거죠. 그리고 이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잖아요. 내리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업 상속, 가업 상속 공제 이용하고 다만 사유 요건에 유의해야 되고.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라. 미리미리 해야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상속 재산에 가산되니까. 이거죠. 그리고 조손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지만, 세율을 이제 내야 될 납부할 세액의 30%를 더 이제 내는 거지만, 미성년자 20억 있으면 40%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아셔도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써가지고 상속재산 영원으로 만들면 상속세 영원이에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게. 그러더라도 최대한 쓰라. 쓰는 게 좋다. 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벌고 또 쓰고, 벌고 쓰고 이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거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참 어렵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허덕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벌자, 더 벌자. 그러면 10억 벌면 또 20억 벌자, 20억 벌면 어떻게 되면 40억 벌자, 40억 벌면 100억 벌자. 이런 식으로 모으다가 이제 끝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만 하면 죽는다.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모으다가 용 쓰다가 이제 병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런 걸내 죽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속세는 그런 확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 급사는 50대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